주기도문인데요. 혹시 이제 읽으시면서 어느 것이 가장 또 말씀 같이 나누면서요. 이 주기도문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세 번역 성경이 되게 진짜 확확 와 닿는 것 같아요. 말씀 단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선자가 뭔가요? 위선자. 한자를 보니까요. 거짓 위자더라고요. 그리고 착할 선자죠. 선할 선자. 즉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기도를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즉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5절을 쭉 보시면요. 회당은 지금 그냥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띄는 길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위선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거 그거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어떤 사람들 보니까 꼭 사람 많은 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걸 뭐라 그러시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합니까? 당연히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의 눈도장을 찍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상을 받았다라는 건 뭔가요? 사람들에게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의 목적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았는데 좋은 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상, 기도 열심히 하네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상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늘의 상을 받아야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다르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하늘의 이치를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더라고요.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하는지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의 상을 받기 원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늘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면 내가 하늘의 상을 받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상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부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구약시대에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이요. 다 똑같아요. 하늘의 상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늘의 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당연히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한다면 사람의 칭찬을 더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상 받았으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주는 상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법대로 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법대로라면요. 법정에서 죄가 아니라고 판결받을 수 있어요.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유,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지금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의 상 받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저분도 저렇게 하지만 저분이 지옥 가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게 법대로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석같이 잘 지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러시듯이 남들이 하거나 법대로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진심이 뭐냐? 이다론 목사, 속마음이 뭐냐? 진심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내 진심이 하늘을 향해 있는지, 사람을, 세상을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골방을요, 어떤 해석을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골방.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 신방 가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집을 이제 새로운 집에 오셨으니까 골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라고 그런 얘기들 종종 하고 했었는데 이 골방이 어떤 해석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창고래요. 그러니까 무슨 창고냐면 식료품 같은 것들을 숨겨두는 창고였답니다. 근데 왜 식료품을 숨겨두느냐? 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모르겠지만 당시가 어쨌든 간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그런 식료품들을 혹여라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혹여라도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창고를, 뭐 거창한 게 아니겠죠. 가난한 데 창고를 뭐 크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몰래 숨겨놓을 만한 곳, 그럼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걸리지 않도록, 정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전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장소적인 은밀한 곳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못 보게,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아까 봤던 5절 말씀,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라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위선적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혹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지는 않는가?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예,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언제 언제 기도합니다,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개인적으로도 훈련하지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시간을 정해서 훈련하고 어떤 날에는 합숙도 하면서 훈련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혼자서는 나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드러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안 할 때에는 어떨 때에는 드러내놓고, 이게 뭐 교만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선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내놓고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습관이 들어지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 와중에 그리고 나서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단계가 오늘 성경 말씀의 단계예요. 수준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시간을 철석같이 지켰거든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너무 잘 지키는데 그 수준에서 봤을 때 언젠가부터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지키는 건지 위선적으로 지키는 건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어떤 면에서 위선적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위선적인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위선적인가. 기도가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요, 그 귀하고 아까운 돈을 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소중한 돈이라는 것으로 할애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기도할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거면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노동이 기도라고 합니다. 또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새 노동으로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노동이 기도지, 기도가 노동이지, 그런 말이 있는데, 노동으로만 기도하고 기도로 노동하지 않더라고요. 노동도 기도고 기도도 노동이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에 대해 말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권사님, 집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기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가, 혹은 또한 노동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라. 진심이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말씀 7절 보니까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옛날 개역개정에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한다고, 시간만 오래 한다고,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 아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되고, 마음에도 없는 허언, 괜한 약속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늘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가장 편안하게, 기도는 대화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말씀들 보면은요, 또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 보면, 기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없지 않네 라는 거죠. 위선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집중해야 된다고, 빈말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나의 규칙적으로, 규칙으로만, 계명으로만,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또 하나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대화예요.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기술보다는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화인데, 기도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정말 대화구나,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위선도
사라지고 골방도 필요 없고 또 빈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기도가 대화구나, 이런 게 하나님과의 대화고 이게 기도구나, 그런 경지에 오르기 전까진 노동이 기도지, 걸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꼭 시간 내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지, 그런 겉멋에 취해 있으면 오히려 유대인보다 못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개를 키웠나 보죠. 개가, 내 강아지가, 내 개가 고기를 보고 달려들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속된 것이다, 욕심쟁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창한 기도 제목,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 지구, 그런 제목도 응답해 주시지만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이 한 여인의 궁핍함, 공고함에 대해서 정말 거창한 얘기들이 쓰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어느 남자의 기도, 간절함, 처절함에 응답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복신앙, 이것이 우리가 기복신앙의 복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내가 지금 복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알았다가도, 깨달았다가도 복에 대해서 다시 잘못 생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기도하는 거다, 복을 구하는 거다, 그것에 속되다고 생각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주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지가 9절부터가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주기도문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것도요, 주기도문 책이 저한테 한 4권인가 있던데요, 뭐 주기도문이 짧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책이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요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신은 일단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에 신이 계시다, 그게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친근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성 신학자들, 또 요즘 신학자들은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란 표현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왜 모든 걸 대표합니까? 가부장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표현이 모두한테 친근하고 모두한테 신뢰를 주고 모두에게 권위 있는 표현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강요됐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만약에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요, 아유 야 우리 교회 이다로 목사님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아, 그래? 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좋아?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태까지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걸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바꾼다고 한들 거기에는 또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 그런 배경이구나 이해하고, 혹은 누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안산홍 그 이단 그런 게 아닌 이상에 아, 또 이해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스탠리 하우스라는 학자가 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미하는 대상,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존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훌륭하다, 집사님이 훌륭하시네요, 권사님 훌륭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훌륭하시구나. 그 말은 언제 듣습니까? 그 자녀들을 보고 듣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 때에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과학자 에디슨,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에디슨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에디슨한테 퇴학 통지서를 줬대요. 근데 이거 주면서 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라, 엄마가 읽으시면 된다 라고 하니까 에디슨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여줬더니 엄마가 에디슨 앞에서 편지를 뜯어보고 한참 울먹을 막 하다가 에디슨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잖아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학교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에디슨에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나중에 에디슨이 위대한 이제 과학자, 발명자가 됐죠. 근데 에디슨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느 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에디슨이 천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까지 있어 보입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아드님 퇴학당해서 제적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걸 어머니가 에디슨한테 그렇게 읽어주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에디슨 때문에만 위대했던 건 아니죠. 어머님은
에디슨이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혹은 잘못되었을지라도 어머님은 위대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에디슨이 훌륭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위대함을 알려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동시에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더라 라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10절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뜻,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복만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도 이루어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꿔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꿈꿔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 모든 걸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요, 성경에선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의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나라. 공의. 공평과 평화. 그리고 사랑.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도전해 볼 만한, 정말 모든 걸 던져볼 만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란 기독교적인 경제윤리가 통치되는 나라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막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운동, 이것이야말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요 법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면서 정치에 열심히 뛰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서요, 아니 왜 저렇게 예의 없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전도만 한다고, 야 경제만 최우선이야? 환경만 중요해? 왜 기독교인이 자꾸 정치 얘기하고 정치판에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그 가치나 여러 가지 중에 일부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런 것에만, 저것만 맞다라고 집착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 살짝 걸쳐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박혀있는 기둥을 보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어, 이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알려달라고 그걸 하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요. 총 7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3절이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봉헌 기도하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 때 예배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오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용서가 왜 이렇게 강조가 될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론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피 때문에.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모든 게 창조되고 모든 게 창세기에서 그 만든 것들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장을 보니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인간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무언가를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부터, 거기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용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망쳐 놓은 거예요 그걸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시작되더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얼마나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거창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 제대로 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